두 개를 넣고, 그 다음에 역시 이런 그 조미돼 있는, 용품에는 이 양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. 양파가, 이 어떤 그 라면이나 또는 이런 가공식품, 인스턴트에는 이렇게 양파만 집어넣어도 그 맛을 자연의 맛으로 순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이 양파입니다. 그래서 양파를 이렇게 잘라서 넣습니다. 양파 넣고, 그다음에 아껴뒀던 라면 쪽에 건더기 스프. 이것도 정말 멋진 이런 양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양념 넣고, 그다음에 잘 자갈자갈 졸여만 주면 정말 맛있는 골뱅이, 번데기가 됩니다. 쭉쭉 끓여서, 네, 이렇게 자글자글 끓이면 이제 드디어 번데기탕이 다 됐습니다. 한번 쭉 해서, 역시 맛있습니다. 번데기탕 완료.